오늘은 어제 이어서 메이플.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정말 놀라운 게 있잖아. 거상을 요즘에 방송 끝나고 조용히 즐기고 있는데 사람이 존나 많거든요? 근데 내가 진짜 한 번씩 생각을 해. 아니 이 중에 정말 투수가 없나? 약간 이 생각을 해요 진짜. 아니 존나 많아요 진짜. 사람 존나 많아. 개많아. 아 진짜 메이플 빰때기 후려쳐요 진짜. 아 메이플급까지는 아니긴 한데 진짜 존나 많긴 해. 근데 왜 여기에 투수가 없다? 아 그리고 아 맞아 이거 한 가지 썰 풀어줄까? 아 나 존나 웃겼던 건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? 한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그랬어. 제가 이제 주작 서버에서 거상 완전 거린이야. 거상 막 이제 알아가는 단계 막 하나씩 막 배워가는 단계 막 열심히 키우고 있었어요. 근데 막 돈이 없었어. 어디 이동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니마 하면서 막 그러니까 왜요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저 죄송한데 저 어디 막 가야 되는데 이거 혹시 이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?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 채팅을 쳤거든. 갑자기 교환을 탁 걸어. 얼마 필요하신데요? 하니까 한 1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하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10만 원이 아니야 1000만 원을 딱 올려놓는 거야. 뭐지? 1000만 원? 하면서 이거 괜찮은 겁니까? 하니까 막 아니 그냥 가지래 괜찮다고.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이제 그냥 씨발 엎드려 절했었지. 그냥 받았어. 그 사람한테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모르는 거 있잖아요. 제가 몰랐던 거 막 존나 물어봤어. 막 그 상태로 2시간 동안 있었어. 2시간 동안 그 사람하고 나하고 거상에 대해서 질문 답변 이거를 계속 반복 왔다 갔다 한 거야. 그 사람은 막 꿀팁 같은 거 막 나한테 전수해주고 나는 계속 질문하고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 답변해주고 막 꿀팁 막 주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님 지금 랩 몇 시세요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랩 몇 시인데요? 하니까 님 잠깐 파티 좀 맺죠? 하면서 막 파티 막 해.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니까 잘 따라오세요 하면서 막 어디 해서 오래 어디 따라갔어. 무슨 전투력이 씨발 몇 억인데 갑자기 사냥을 하는 거야. 거기서 그 무슨 지국천왕인가 뭐 하여튼 자문천왕인가 하여튼 뭔가 4천왕 한 명 딱 가지고 있더니 막 그거를 진짜 다 후드려 패 걔를. 그래가지고 경험치가 매 판마다 씨발 무슨 500만인가 600만씩 들어오는 거야. 원래 내가 사냥하면 한 30만인가 20만 들어오는 거야. 거기서 개꿀 빨아가지고 레벨 120 찍고 이것저것 얘기 들으면서 꿀팁 받고 나중에 이제 내가 졸려가지고 자고 싶었거든요. 그때 당시 이제 새벽 한 3시인가 4시인가 그랬어. 자고 싶은데 이 사람이 게임을 안 꺼. 그래가지고 차마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먼저 더 먼저 자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되게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존버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. 근데 혹시 언제 주무세요? 하니까 아 원래 12시쯤 잘라 그랬는데 님이 저한테 말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. 어쩌다 보니 잠 깨가지고 다음날 6시가 7시에 깨가지고 출근해야 되는데 님 때문에 막 안 자고 있었다고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. 왜 갑자기 너무 미안하고 있잖아. 아 씨발 이거 내가 먼저 잔다고 하면 이거 완전 씨발 대역죄인이네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. 님은 근데 왜 안 자고 뭐 하세요? 이러는 거야. 내가 아 저 어차피 내일 쉬는 날이라 이렇게 구라를 쳤어. 이렇게 막 이제 같이 막 또 사냥 계속 하다 레벨 120 넘으니까 저 이제 120 넘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아 그럼 오늘 이쯤 해둘까요? 아 뭐 다음에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막 귓속말로 해달라. 자기 접속 시간대 뭐 이거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. 그러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 뒤로 말 안 거잖아. 괜히 말 걸어가지고 또 이것저것 막 계속 대화가 이어져가지고 또 새벽까지 갈까봐 무서워가지고 진짜 말을 못 걸겠어. 일단 친추를 걸었지 당연히. 아 근데 이게 거상이 참 같이 할 사람들 많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.